아이고, 예. 아이고, 충격이 컸나 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돌고, 지금 앞 유리창까지 깨진 상황인데요, 지금. 무리하게 지금 도로로 빠지려다가, 네, 잘 가고 있는 차를 충돌이 일어나서 발생을 사고 있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또 빗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두분 이제 좀 심각하게 보셨는데, 가시를 어떻게 좀 매겨주실지 좀 적어주시고요. 하 변호사님 미리 적어주셨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측 과실이 없다. 상대방 측이 100%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해주셨어요. 자, 최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측이 10%, 상대방 측이 90%의 과실이 있다. 왠지 이제 두 분의 의견은 비슷할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블랙박스도 약간의 과실은 있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최 변호사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블랙박스 화면을 보니까 제가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 길 근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이 사고는 이제 도로를 후행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차량이 상대 차량이고, 네. 저희 차량 같은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후행해서 직진해서 이제 가다가 이 진입해서 들어오고 있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이 현장을 보면 네. 이 고속도로 진출입로 부근에서 이제 합류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려고 할때 일반적으로는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죠. 후행 직진 차량에게 차로 변경을 알리는 네. 방향지시 등을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후행 직진 차량의 지금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차로 변경에 대해서는 후행 직진 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차로 변경 차량의 일반 과실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제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서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한 지점 이르기 전 30m, 또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지점에 이르렀을 때 네. 그 진로 변경 신호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호 불이행 그리고 지연을 한 차량에게 과실을 10% 과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진로 변경 금지 장소라고 하면 진로 변경이 금지된 뭐 실선 구간인 경우에는 이 통과되는 차량은 선행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그 이를 위반한 경우는 후행 차량은 확보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모아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뭐 가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로서 그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뒷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영상을 살펴보면 차로를 변경을 하고 있는 차량이 갑작스럽게 차로 변경을 하고 있고, 네. 또 이때 방향지시 등을 켜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는 이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사고를 보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발생한 충돌 사고는 아니지만, 그 아마도 이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이 사고를 그 피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접촉 사고와 동일하게 그 과실 비율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해당 사건은 뭐 접촉해서 발생한 사고는 아니어 보이지만 네. 그 선행에서 진로를 이제 변경한 차량이 방향지시라든지 진로 변경에 따른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지키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이 과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예. 일반적인 이 진로 변경 사고의 경우에는 후행 직진 그리고 차량과 선행하고 있는 진로 변경 차량 사이의 과실 비율은 뭐 30대 70 정도로 보고 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향지시 등 같은 작동을 하고 있지 않고 또 신호 불이행의 과실이 있다라고 보아서
일반 과실로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하고 운전했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하지만 그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는 이제 고속도로 진출입로 부근에 있고 합류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운전을 해봐도 굉장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고 굉장히 많은 차량들의 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 발생이 위험 구간임을 감안을 했을 때 이 후행 차량도 어느 정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아서 약 10% 정도의 과실 정도는 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봐서 블랙박스 차량과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을 뭐 10대 90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해 봤습니다. 아, 저는 그 영상 보면 당연히 충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비접촉이었던 사고였나요? 네, 보니까 그 충돌하고 있다라는 뭐 소리라든지 장면이 없는 것 같고 그 진로 변경을 해오고 있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옆쪽을 이제 가로 그 받으면서 좀 더 많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접촉 사고와 동일하게 과실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그 사실은 그 충돌을 하면은 양쪽 차량 다 더 큰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비접촉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이 가해 차량에게 동일한 과실 비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여기서는 이제 사고 발생 구간이 높은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진로 변경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안전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제가 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자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니까 너무 아찔하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무리하게 지시등도 방향 지시등도 켜지도 않은 상태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끼어들었잖아요. 어쨌든 하 변호사님은 상대방 차량의 과실 100%라고 책정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분의 건강이 걱정되는 영상이었는데요. 저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의해서 상대 차량의 과실을 100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를 하면요. 네. 4차선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진입하기 직전에 4차선에서 직진하던 블랙박스 차량과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상대 차량이 충돌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예. 전 아까 영상에서 충격을 감지하는 삐빅 소리가 났던 걸 근거로 충돌이 있었다고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비접촉 사고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우선 상대 차량의 주의 의무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은 상대 차량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즉,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속도나 차간 거리 등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 차량이 자신의 차량과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함으로써 블랙박스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큰 장애를 주었습니다. 또 한편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르면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변경하려는 그 지점에 이르기 전 100m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 차량은 이를 어겼고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 과실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블랙박스 차량의 주의 의무 위반은 왜 인정되지 않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어야 하고요. 또는 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고를 예상할 수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때 그런 주의 의무가 과해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 블랙박스 차량은 오른쪽 옆에는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뭐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갑자기 차선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를 그때 바로 그걸 이제 인지하자마자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간격이 그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랙박스 차량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 참 조금 둘러가더라도 좀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일이 없었으면 이 화를 네,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좀 큰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 통행 우선권은 기존 주행자와 합류 차량 중에 어느 쪽에 우선 통행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 변호사님. 네,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는 직진 차량, 즉 그 기존 주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나 분기점 이런 뭐 합류 구간에는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곳인데요. 네. 급작스러운 이런 차로 변경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본선에 합류하는 차량은 그래서 본선을 직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후속 차량의 속도나 또 거리가 자신의 예상과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런 차선 변경을 시도해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이제 격돌 블랙박스 통해서 또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요. 블랙박스는 변호사님들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실제 사고 사례와는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